올해는 그런 것을 깨버리셔야 되고, 조력자가 같이 움직이신다면은 시작제의 출발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기운이다 이러시고, 3년 동안에 작년, 재작년의 기운은 좋지 않았다. 실속이 없었다. 이래 보입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실속이 없는 한 해였지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미금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53세가 되신 우리 쥐띠분들의 갑진년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53세 우리 쥐띠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분들이 53세라는 나이까지 어떠한 인생의 또 초년과 중년의 길을 또 걸어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53세 되시는 이 GD분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원만해요. 원만하고. 근데 좀 이상한 고집이 좀 있어서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 좀 좋지 않은 경우를 맞을 수가 또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를 시작을 하더라도 정말 가능성을 보고 내가 뛰어들어야지 되지, 그냥 욕심에 이거 하면 되겠다 덥석 물었다가는 실패를 한번 봤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 다 겪은 거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쓴맛, 단맛을 다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실수는 안 하지만은, 올해 새로운 인연이 들어와서, 파트너 또는 이런 일적인 부분의 어떤 조력자,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자기 그 바운드, 그거가 굉장히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두려워하는 편인데, 자기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변화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분들 중에 하나라서, 올해는 그런 것을 깨버리셔야 되고, 조력자가 같이 움직이신다면은 시작제의 출발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는 기운이다 이러시고, 3년 동안에 작년, 재작년의 기운은 좋지 않았다. 실속이 없었다. 이래 보입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실속이 없는 한 해였지만, 올해 무언가를 시작해서 조력을 해서 협조를 해서 가신다면은, 그게 상호 보완 작용과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정의 부분에서는 그렇게 돼서 상승세가 타고 올 것이다. 시작의 끝이, 시작의 출발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이 출발이요, 5년, 10년 후를 내다봤을 때는 가장 정확한 그 적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작년 음력으로 한 4월이나 5월 달에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중에서 올한해 갑진년에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이나 이런 아, 변화를 과감하지는 않아요, 이분들이. 과감하지는 않은데, 준비를 오래 해왔을 거예요, 분명히. 한몇 년? 시작을 오래 하시라는 거예요. 음력 4월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좋겠고, 혼자 하기보다는 누군가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시는 게더 좋겠고요. 이분들 자체는 뭐 해야지 하고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몇년 전서부터 면밀히 보고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준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수가 적고요. 그리고 많이 겪어왔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패를, 착오를 많이 겪은 과정에서 지금의 결과물이었다, 이 판단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세가 이제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해 시작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운기가 작용이 되고, 5년 후를 내다본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미래를 보시고 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선생님 어떻게 보면 올한해 3세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기운이 찾아오는 거네요. 예, 올해 이제 작년, 재작년은 삼재가 좋지 않았고요. 나갈 때 올해는 복삼재로 나가니까요. 이분들한테는 올해 참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수 있고, 해운년도 잘 궁합적으로도 맞아떨어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고, 솔솔치 않게 돈이 솔솔 불어서 대감들 움직여서 돈줄이 그냥 탁 열리는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뭐 삼재풀이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능하시면은 내가 많은 것을 얻고자 할 때는 나쁜 것은 다 쳐내야 됩니다. 섞여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운이 상쇄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 엄청나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이면 되니까, 어디 가서라도 삼재풀이는 꼭 하시고, 그리고 1년 12달 다잘 넘기라고, 홍수매기 삼재풀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시작하신다면은,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동업자가 있으시다면 같이 궁합을 좀 보시고, 같이 해도 되는지.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한 명이면 됩니다. 한 명, 딱한 명만 있으면 된다. 많이 이것저것 하지 마세요.
좋네요. 소소하게 아주 진짜 아주 초라하게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네네. 어쨌든 이분들은 올 한 해에 내가 이런 운기들을 얼마나 잘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운기까지도 결정이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오늘 10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 한 해 당장 결돈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몇 년을 계속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라 그 시작이 결코 이렇게 막 덤성덤성 뭐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이분들도 일 중독자예요. 그래서 일에 한번 미치면은 일하는 게 또 좋아라하고 다른 게 특별하게 흥미가 없어요. 이분들 네. 자체가 뭐 진짜 나이 먹고 이제 골프를 친다든지 물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딱히 이런 거 저런 게 관심이 없고 그냥 일하는 거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서 그게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임재성이 GT란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좋은 기회 찾아낸 게 다행인 것 같고요. 이분들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갑진년의 청룡의 해입니다. 네, 임재성이 GT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고, 내가 하고자 했던 일에, 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해도 이것저것 걸리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올해부터 4월, 음력 4월, 5월부터 시작을 하신다면은, 앞으로 향후 5년, 그 이후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과감히 준비하시고 어떤 큰 일을 하실 때는 또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고요. 아무튼 기운찬 한 해 임재생들 크게 복삼대로 나시게 제가 빌어드릴게요. 네,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